네, 반갑습니다. 1월 30일 꼭바일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만 오늘 조금 좀 특별한 그런 상승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일단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하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 친구분들한테 소개할 때, 야, 그 유튜브에서 이상루 치면 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만 쳐도 되고, 또는 이상루에서 빨간 주식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알리기 간편하겠죠. 야, 이상루 찾아보라. 이상루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 꾸준히 하고 있고, 요거 이제 개편이 좀 있으면 개편이거든요. 그 2월 10일부터 시간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 시간이 1시 10분. 요 방송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0.7% 하락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 0.4% 하락했어요. 일본하고 사실 중국,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0.1% 강보합에서 마감했거든요. 큰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1%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0.6%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 자체가 뭐랄까요? 시장에서 센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조금은 키 맞추는 그런 순환 매장세 속에서 다른 여타에 관심 못 봤던 소외주들도 오늘 대부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겠고, 환율도 오늘 1116원대, 이 정도 가격대 괜찮다 했죠. 그리고 10년물, 30년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시장이라든지, 미국 증시 자체도, 뭐랄까,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 여부를 좀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중국과 니케이 증시에서, 뭐랄까, 이 단기적인 고가 권역에서의 차익 매물이 좀 출혈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탈아시아적인 움직임이었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쉬어가면서 안정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되면서 전기전 접종이 오늘 다시 한번더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하면서 뉴스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이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봤지만,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장외 거래로 장시간 마치고 5%씩 올라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전기전 접종에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했고,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도 지금 46,400까지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양상입니다. 아, 제가 삼성전자는 틀렸습니다. 틀려버렸고, 실제적으로 저는 한 43,000원 정도, 42,000원, 42,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가격대를 벗어나서 한 4,000원 가까이 더 올랐어요. 이렇게 됐다면, 일단 삼성전자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붙였다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 자체는 외국인에 의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판단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2월 달에 있을 옵션 만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지수에 대한 영향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인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좀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만 8천 원 정도까지 이 가격대로 봤는데 좀더 올라올 것 같고, 지금 오늘 사무직에게만 그 성과금 1700%를 지급하겠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일종의 인단협에 대한 부결된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였지, 그것을 주가를 막기에는 힘들다 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사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어느 정도의 고가 권역 자체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연기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기금은 좀 차익 매물을 뱉어내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조금 선보이면서 반등 탄력을 붙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전기전자 종목군들이 오르면 시장에 지금 IT 종목군들이 반등 탄력을 좀더 붙이는 그런 결과치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SFA라든지 이런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그런 양상들이죠. 원익 IPS, 그렇죠? 그리고 원익 테라세미콘. 옛날에 이거 다 뭐 장비주들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비아트론 옛날에 유명했죠. 비아트론. 그리고 뭐 ICD, APC10까지 뭐 종목군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양상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떼거지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힘이라고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장비주들이 따라서 가는 그런 움직임인데,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권역에서 항아리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냥 오랫동안 뭐랄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거죠. 똑같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항아리 패턴, 여기서도 비아트론도 마찬가지고 각만 달랐지 똑같은 패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니 IPS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상승 뭐 이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SFA가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각 자체가 짧게 하고 빠르게 갔죠. 그래서 지금은 IT 종목군들 중에서 주도주를 좀 더 찾아본다면, 장비주 안에서, SFA가 지금은 장비주 중에서는 형이죠. 형. 그래서 요 종목군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이 꺾여버린다면, 그때는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같이 꺾일 수 있다. 장비주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같이 보시면, 오늘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대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출혈가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수소차가 이대로 죽느냐, 뭐 전기차가 이대로 죽느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죽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오늘 수소차는 뭐 거의 곡소리 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소차의 수급을 한 번 더 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봤었는데요. 수소차에 대한 수급 자체가 조금 약했어요. 이틀 전에 수소차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도 여기에서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들어오고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결국 이 반등 자체가 저는 이 전고점까지를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지만 그 예상이 조금 빗나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지금 유니크뿐만이 아니라 뭐 EM코리아 뭐 이런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면서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소차 이런 섹터군을 조금 말씀을 드릴 때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전기차가 올라가는 걸 보세요. 전기차 뭐 포스코 캠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17년 여기죠. 자, 어때요? 종목군이 한 번만에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휘청거리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이제 탄력을 붙여가지고 올린단 말이죠. 마찬가지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도, 자, 바닥에서 우리 2017년부터 올라올 때 보시면, 자,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평 자체를 깨면서 깨고 올리고 깨고 올리고 반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주도 패턴, 우리가 메가 트렌드의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안에 부합되는 종목군을 하면 항상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차 같은 경우 꼭꼭지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말씀드렸던 건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빠진다면 다시 한번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 다시 한번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수소차라는 부분이나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일종의 단기적인 상승만을 하고 꺼질 것 같았으면 제가 추천 자체도 안 하죠. 그런 섹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당장의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뒤,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뒤 어떤 시장이 바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수소차 버스라든지 수소차 택시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가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준비,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거지. 나중에 또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조금 감안하시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걱정보다는, 아, 내가 너무 높게 샀구나. 다시 한번 더 밑에서 다시 한번 낙하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과정에서는 차라리 좀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더 도전해 보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라는 게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형체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군을 바라보신다면 당장에 한달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두달 또는 세 달만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좀더 빠졌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더 자세하게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뭐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성창오토텍, 뭐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군이 어제 한번 전고점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대신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이제 좀더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어렵게 올랐어요. 어렵게 올랐다는 걸 감안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한요 정도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 자리가 한 11,300원에서 한 11,500원, 11,500원 정도 밑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세 꺾일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상하 프론테크. 자, 요런 종목군들도 결국 여기서부터 시세가 이렇게 시작돼서 신고가를 찍은 거거든요.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동으로 올렸던 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잡아본다면 한 요런 자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가, 여기, 요 자리. 그러면 이제 한 15,600원, 15,500원 자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한 16,000원 이탈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 얘들은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해요. 2분기, 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2월 달에 하죠. 그럼 그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런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반등폭이 여기가 안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미코. 이것도 이제 결국엔 9,730원 찍고 내려왔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자, 요 가격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한 7,200원 선. 요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가 될수 있어요. 요 자리 7,200원, 7,300원 정도를 보시고, 여기에서 한번더 눌림 이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한번 이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순환매, 안철수 등장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치 테마주, 뭐, 안철수 씨, 이런 존칭은 생략합니다.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 그러면 여기에 안철수 관련주를 왜 적어놨냐? 오늘, 자, 보세요. 지금 국일신동, 뭐. 그렇죠. 오늘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이게 대장주로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성문전자. 자, 어제 추천했는데 빠졌어요. 지금 오늘 장중에 좋았다가, 아직 좋았다가 지금 빠져버렸는데, 자, 요런 종목군들. 뭐, 서연탄메탈, 뭐, 한창재지. 그래서 환경 관련주가 조금 다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한창재지하고 국일신동만 좀 뽑아냈거든요. 시세는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홍준표 관련주, 어제 얘기했던 홍준표 관련주가 오늘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자마자 뭐, 오늘 한 21% 새우글로벌, 뭐, 두올산업. 그죠? 뭐, 영화금속,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났다가 다시 한번 빠져버리는, 출마선하고 빠져버리는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쪽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 이쪽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가 아니고, 지금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관련주도 진양산업이라는 이런 것들도 오늘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나거든요. 이런 모습 본다면, 지금, 오늘 안철수 관련주, 보자. 그럼 오늘 안내,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조금 붙이면서 살아나는 과정 자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써니전자, 뭐.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 좀더 올리죠. 시세를 좀 올립니다. 그리고 다물멀티, 이런 것들도 시세를 좀 올리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정치 테마주가 설 연휴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기 위한, 여론의 분위기라고 판단해요, 저는.
오늘도 보면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이 됐죠. 그럼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발 심리가 상당히 또 강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 왈가불가 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쯤이면 안철수에 대한 등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주 중에 안철수 관련된 뉴스들이 좀더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언론에 대한 지금 계획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치 테마주도 아니면 오늘 사실 김경수가 구속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 반등이 환경 관련주 이쪽이 쫙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 말고 또 다른 쪽에서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이 안철수 관련주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도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OC 관련주인데, 우리가 사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요. SOC는 이 사업의, 민간 사업의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면제를 하는 것은 정부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 그 이슈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 뭐랄까 투자 심리 자체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우리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더라도 언제 사업이 시작할 수 있냐면 착공까지 약 2년 또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일 당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년에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6개월 뒤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최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선정해서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또다시 안건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조사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거기에 대한 최적에 대한 부분을 찍고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결정하고 뭐 아무리 빠르더라도 최소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이런 사업들은 2021년은 대조하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것은 투자 심리. 결국 언론이 만든 투자 심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계가 워낙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반등이 오늘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SOC 관련주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 이 뉴스가 지금 됐다고 해서 그게 내일 당장에 이렇게 이슈가 될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이런 여론이 호도해서 만드는 상승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판단하시면서 차라리 SOC 오늘 관련해서 오른 기업들 보면 뭐 건설이라든지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철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남북 경협이랑 또 연관됩니다. 차라리 경협주로서 이 부분을 판단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곧장 뭔가가 변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시간적인 부분에 착공까지는 시간이래 최소 빠르더 2021년은 대조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SOC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또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코가 뭐 물론 실적이 긍정적이 나타났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철강 오늘 기계업종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다.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기대감도 작용이 시장에서 녹아들면서 반등이 나왔다. 막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변해서 올라간다. 막 그렇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빠져있던 종목군들, 오른 종목 말고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조금 붙이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조금 아시면서 지금은 뭔가에 대해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아니에요.
조금 오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보유를 했을 때 그게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일장에서 또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종목 한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다스코. 자, 약간 SOC 관련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왜 이랬는데, 요거는 다스코 같은 종목은 남북 경협으로 봐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도로가 우리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 중간에 이제 방지턱이 있죠. 뭐 시설 관리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방지턱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를 만드는 업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주가 가능한 업체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철도 관련이거든요. 그런 시설 안전 관리물에 대한 납품처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한 48% 정도 차지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의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 앞에서 고가 권역에 상승했던 것이 남북 경협 관련해서 상승했었는데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그 이후로 움직임이 상당히 덜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오늘 찌라시가 들어온 내용으로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면 남북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건 자체라든지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찌라시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자체를 좀더 본다면 어제 제가 경협주가 좀더뭐 아난티나 이런 종목을 좀더 빠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이것도 빗나갔습니다. 사실 아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곧장 반등이 좀 나타나던데. 이런 부분 자체가 뭐랄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쯤 트럼프 대통령 입을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시면 FST. 자, 최근에 이제 미코가 큰 상승을 했죠. 미코라는 기업이 이제 시템 반도체, 세라믹 반도체를 원래 생산한 업체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이름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일단은 FST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이제 안에 내용 한번 같이 펠리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방막 보호, 뭐 반도체 보호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재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끼가 있는 애들이에요. 국내 유일의 펠리클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얘들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렇다 보면 주가 자체가 희소성이 있다고 좀 판단할 수 있고 오늘 거래가 상당 부분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시세가 앞으로도 좀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가격이 상당 부분 저렴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이만큼 과매도를 주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고가 권역이 지금 7,500원대였는데 7,000원만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3,200원이면 한65%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지 반등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65%가 빠졌는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자체가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에 상당 부분 위축시켰다고 보고 오늘의 상승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러면 이런 자리 자체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맞고 빠지는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놨는데 요거는 뭐 크게 뭐 왜곡됐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더이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코 ICT인데요. 자, 포스코 ICT가 오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12월 28일 악재를 한번 설명드렸죠.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히타치사와의 그 악재 두번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도 개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던 것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나왔으니까. 실적이란 악재가 안 나왔다면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실적이란 악재가 출회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더 이상의 악재를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던진다. 결국에는 포스코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회사는 포스코 ICT거든요.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최저임금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올해는 저는 된다고 봐요. 그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대기업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포스코 계열에서는 포스코 ICT예요. 그리고 뭐 SK는 SM코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코어도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양상이죠. 이런 거는 자동화 기기니까 꼭 챙겨보셔야 되고 오늘은 이 포스코 ICT 내일 시장에서 좀 더 지켜보시자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에 가공 관련주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가축은 돼지, 닭, 발 뭐 이런 축 집에서 키우는 동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금은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 그 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리라든지 아니면 닭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오늘 구제역에 대한 부분이 원래 주의였습니다. 근데 지금 경계로 확 격상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백신 관련주 내일 물론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면 자 백신 관련주 오른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고기류에 대한 음식에 대한 섭취는 계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항상 반사적으로는 가금 관련주들이 좀 더 반등을 항상 해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쪽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맞춰지지 않고 있지 않나. 차라리 또 세력들은 그런 부분 자체를 많이 이용한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뭐 지금 보면 마니커라든지 그죠?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뭐 조용했죠. 뭐 동호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팜스토리도 있겠고 또는 앞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하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내일 시장에서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진짜 가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그리고 너무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저도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무조건 여기서 올라갑니다. 아니, 빠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은 좀 더 개별적인 양상으로 순환매가 좀 더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인지를 하시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지금은 순환매장 안에 놓였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 버리면 타이밍이 또 어긋나 버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주식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전기차 막 실적 때문에 올라갈 것 같더만 또다시 오늘도 같이 빠져버리고 다음에 뭐 수주차도 끝까지 갈 것 같더만 또다시 한번 빠져버리고 경협주는 빠질 것 같더만 또다시 오늘 올라가 버리고 이게 정박을 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 시장은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2월달 설날이 지나고 나야지 방향성이 드러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이상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